네, 휴대전화나 컴퓨터, 특히 추운 요즘에는 전기장판 쓸때 전자파가 몸에 괜찮을지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전자파를 차단해준다는 제품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정혜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업무상 전화 통화가 잦은 직장인 이현경 씨는 휴대전화 뒷면에 전자파 차단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전자파 차단이 되면 몸에 좋은 거니까 그냥 붙이고 다녀요. 그냥 붙여만 놓으면 되니까. 휴대전화는 물론 컴퓨터와 TV 등 각종 전자기기의 전자파를 차단한다는 제품의 효과는 어떤지 한국소비자원과 국립전파연구원이 시판 중인 19개 제품의 성능을 실험했습니다. 액정 필름이나 이어폰 거리형 제품은 전자파가 10% 정도만 줄었습니다. 스티커, 케이스, 카드형 제품은 전자파가 상당 부분 줄었지만 통화 품질도 함께 떨어뜨렸습니다. 휴대전화를 통째로 넣은 파우치형 제품은 송수신이 아예 안 됐습니다. 임산부용 담요나 전자파 차단 앞치마는 전기장은 감소했지만 자기장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전자레인지용 차단 제품의 경우 전자파가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전자파 차단 제품을 사용하기보다는 어린이들의 경우는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고,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는 전기장판의 경우 온도 조절기에서 전자파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온도 조절기를 최대한 멀리 두는 것이 좋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